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와, 새로운 달에 잘 도착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3장씩 나눠서 오늘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고요. 53년에서 56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주제라고 하면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믿으면은 그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5장 우리가 내일 읽을 22, 23장이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를 맺어 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내일 읽으면서 또 우리들의 삶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또 맺혀가고 지금 또 맺혀가는 중에 있으면은 맺혀가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게 또 말씀 앞에 더 항상 또 겸손히 나오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전에 함께 또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12월 1일에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읽습니다. 오늘 1, 2, 3장 읽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인사 부분과 하나님 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도가 된 그 내력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읽을 때 큰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율법과 약속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는 그 말임을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호소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 더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시작합니다. 12월 1일을 맞아서 참 새롭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12월이니까 더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한 달입니다. 네, 같이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인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장입니다.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2장 20장 이것 바울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장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약속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갈라디아서 1, 2, 3장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주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오늘 더 다시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12월 시작된 거 또 다시금 축하드리고요.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또 계획하는 그런 은혜의 달이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 함께 또 읽은 말씀 안에 범사 그 얻은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내일 저희가 4, 5, 6장 갈라디아서 뒷부분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